자, 문제 3번도 연소 문제네요. 이번에는 그을음 농도를 구하래요. 근데 어디에? 건연소 가스 1큐빅미터당 그을음 농도를 구하랍니다. 자, 건연소 가스 GD분의 그을음 농도를 계산하시오. 그러니까 요게 지금 이 G는 뭐고? 그램은 건댕, 그을음이고. 요때 요 부피가 건연소 가스네요. 그러면은 GD분의 우리 검댕의 양을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네요. 그죠? 자, 그러면 지금 주어진 게 액체연료니까 우리 연료 1kg당 검댕량, 그럼 연료 1kg당 건가스량, 이렇게 두 개를 구하면 되겠네요. 자, 그럼 첫 번째 우리 GD부터 구해봅시다. 자, GD는요, 공식이 어떻게 돼요? 실제니까 MA0, 그 다음에 건이니까 마이너스 5.6H 플러스 0.75 플러스 0.8N 이렇게 되죠? 자, 이때 M 값이 얼마예요? 1.1. 그래서 M은 1.1이고 A0는요, 우리 이론 산소량을 0.1로 나누면 되죠. 이론 산소량은 1.867 탄소 플러스 5.6H 빼기 0.75 플러스 0.7 황 이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빼기 5.6H 플러스 0.75 플러스 0.8N 이렇게 되죠. 자, 그럼 요거부터 이제 넣으면 탄소의 얼마 곱하기 0.87, 수소가 곱하기 0.13, 나머지 지금 없죠? 그러니까 요거는 없으니까 지울게요. 이제 여기도 지금 질소랑 산소는 없어요. 수소만 있죠? 그래서 곱하기 0.13. 자, 이렇게 넣어서 계산을 했더니 값이 얼마가 나와요? 11.59351 나와요. 그죠? 단위는 큐빅미터 퍼 킬로그램. 자, 그럼 요거 하나 구했고요. 그 다음에 검댕량은 얼마나 되나요? 검댕. 그을음 양을 그램 퍼 킬로그램으로 구해야 되겠네요. 자, 연료가 지금 1kg 있어요. 그 1kg은 1kg을 그램으로 바꾸면 그 중에서 얼마? 탄소가 0.87이 들어있고 탄소의 1%가 검댕이 된다 그랬죠. 그럼 검댕량은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겠네요. 계산했더니 8.7g 나와요. 자, 그 말은 뭐냐? 우리 연료 1kg당 발생하는 검댕량이 8.7g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세 번째, GD분의 검댕량. 지금 1번, 2번 구한 걸 가지고 이제 계산하면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은 11.59351분의 8.7 하니까 계산하시면 값이 나오죠? 0.7504 나오네요. 자, 그래서 우리 여기서 반올림하면 0.75 요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4번. 세정집진 장치 기본 원리, 그 다음에 입자 포집 원리 세 가지를 쓰시오. 자, 세정집진 장치의 기본 원리는 뭐예요? 그러니까 세정집진, 씻어내는 거죠. 그래서 먼지에다가 뭐를 뿌려서 흡수해, 혹은 물을 뿌려서, 그죠? 물을 뿌려서 뭐 하는 거예요? 먼지를 잡는 겁니다. 그때 그 기본 원리에 입자 포집 원리는 뭐가 돼요? 그거를 관성 충돌에서 액적 입자 충돌에 의한 부착 포집 요거까지 여러분 써주셔야 돼요. 관성 충돌, 확산, 그 다음에 증수배한 응집, 응결 부착. 요게 다섯 가지 포집 원리인데, 그 중에서 여러분 세 가지만 써주시면 됩니다. 자, 문제 5번 볼게요. 자, 시간당 연소용 공기 공급량 구하라고 했는데, 요거 우리 2020년 1회 문제에서 본것 같아요. 그죠? 똑같은 문제 나왔던 것 같네요. 자, 한번 봅시다. 지금 연소가스 조성이 나와 있으니까 배기가스죠. 배기가스 조성이 나와 있고 액체 연료의 조성이 나와 있어요. 이때 시간당 연소용 공기의 공급량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뭘 구해야 돼요? 지금 연료가 1시간당 100kg이 들어갔네요. 연료가. 그러면 우리 연료 1kg당 공기 공급량, 그러니까 실제 공기량을 구하면 거기에 이것만 곱하면은 시간당 연소용 공기 공급량 구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문제는
실제 공기량 부터 구해봐라 그거예요. 그럼 실제 공기량은 이론 공기량의 공기비를 곱한 거죠. 그러면은 우리 이론 공기량은 공식이 있으니까 구할 수 있는데, 요 공기비는요, 따로 주어져 있지 않고 배기가스, 그러니까 연소가스 조성이 나와 있으니까 그 공식을 이용해서 먼저 공기비부터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공식 배기가스 중에 배기가스 조성을 이용해서 우리 공기비 구하는 공식, 요 공식이죠. 자, 지금 보니까는 질소가 얼마고? 84% 그대로 넣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산소가 3.5, 그다음에 CO는 없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계산하시면 되네요. 자, 계산했더니 얼마? 1.18577 나오네요. 자, 그럼 그걸 가지고 이제 뭘 구하시면 돼요? 이론 공기량 구하시면 돼요. 이론 공기량은 공기비 1.18577에다가 우리 실제 공기량 0.21분의 얼마예요? 1.867 탄소 플러스 5.6H 빼기 0.75 플러스 0.7 황. 여기서 지금 뭐는 없죠? 산소랑 황은 없으니까 요건 빼고, 탄소에다가 0.86, 수소에다가 0.14 집어넣고 계산하시면 요게 이론 공기량이 되고, 여기에 공기비를 곱하면 실제 공기량이 나오죠. 13.4930이 나와요. 자, 그러면은 이제 뭘 구하면 돼요? 여기에다가 시간당 이제 연료 공급량 을 넣어서 계산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요 값에 13.4930 큐빅미터 퍼 킬로그램. 요때 킬로그램은 연료 거, 위에 거는 공기 거죠. 그러면은 시간당 연료 100kg이 공급이 되니까 여기 우리 100을 곱해 주시면 시간당 공기 공급량이 1349.304. 큐빅미터 퍼 아워 이렇게 나오네요. 자, 그러면은 우리 4 반올림하면 없어지네요. 그래서 1349.30 요게 정답이 돼요.